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 첫 월요일 특집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MBC 경남은 올해도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을 목표로 해서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데스크는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인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현지 진행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네, 창원시가 새해부터 광역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민들이 보여준 열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특히 대선에서도 공약화시켜 광역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광역시 성격 추진은 안상수 창원시장의 대표 공약이자 시민들의 큰 바람입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의 부정적인 시각에다 도내 나머지 지자체마저 이해득실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논란은 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은 74만여 시민들이 서명한 데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래 발전뿐만 아니라 또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또 그 경남도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점들이 강하다. 창원시가 광역시의 큰 틀을 짜고 주민들이 광역시 성격 결의 대회에 동참하면서 창원시 내부적인 여론은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을 위해 지난해까지는 지역 여론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전국으로 여론을 확산하고 입법 과정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창원 광역시 성격의 대선 공약화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창원 광역시 성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올해에는 전국에 널리 알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포함해 혼란스러운 정치 지형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다당 체제에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나올 경우 공약화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창원 광역시 성격 범시민 추진위는 연초부터 국회의원들과 대선 후보군을 접촉해 광역시 성격 여론이 응집된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